저 그거 스포 들었는데 나중에 공유해드림. 아, 그. 대박이야. 빈도를 늘려야 돼. 저 오늘 혹시 얘기하실까봐 밥 먹으면서 미우새 보고 왔어요. 얘기 안 해, 얘기 안 해. 안 해, 안 해, 알았어. 혹시나 해서 예습하고 왔는데. 어, 재미없었다. 작가님이 제일 재밌던데. 어, 좋아하는데. 자주 나와라. 딱 봐도 힘드셨겠던데요. 아, 너무 힘들었어. 하여튼 게스트들은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와야겠지? 유세도? 아니요. 거기 고정이세요? 응? 고정이세요?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반고 반고. 새끼. 거기는 여러 그 새끼들이 돌아가면서 돌아가 그 뭐 아니 뭐랄까 그냥 이렇게 새끼 풀이라 그래야 되나 풀 새끼라고 해야 되나 이상하네 어감이 클린봇 겁나 걸리네 아 욕 써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웃 우리 새끼를 얘기하니까 아마 그걸 치다가 다 걸린 것 같아. 싹 다. 아~ 사이오닉 스톰 때린 것 같네 채팅창에다가. 뭔가 통쾌한데? 쫙 지진 것 같은데. 클린봇 스톰. 85는 몸무게인가요? 아, 이거를 그 사놓고 이게 뭐랄까 좀 크기도 하고 85보다 한참 안 나가기 때문에 일부러 안 입고 다녔거든 요즘은 이제 입어야겠어 허리 사이즈 아닙니다 어 깜짝 많은 걸 알고 있어. 다 지져야 돼. 저도 85kg 되면 생각보다 예쁘거든요. 좀만 지금 기다려보세요. 지금 어느 정도야? 지금 89. 나랑 약간 막상막하네. 아 그래. 아니 저는 생각보다 안 나가셔서 놀랐어요. 아 나는 원래 밥 먹고 잤잖아요. 90, 심지어. 90 정도였어. 아, 어, 그 밥 먹고 자서 그래. 90 이거 한 89 정도 됐을 거라고 왜냐면 재진 않았는데 체감이 딱 느낌이 89 아니면 88 정도였거든? 90이 다시 넘게 나와가지고 약간 열받았거든. 생일 주간 때문에. 생일 때 막 아. 케이크랑 이런 것들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는 생일 탓. 태어난 탓. 다들 미우새 보셨나보다. 볶음밥 먹었잖아 라고 바로 응? 볶음밥 먹었다고 바로 미우새가 확실히 좀 상대 많이 보는 것 같아 아 진짜요? 근데 주변에는 많이 보는지 몰랐는데 오히려 골대녀를 주변 사람들 다, 거의 다 보고 있는데 미우새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파급이 컸나요? 오늘 화장실 오늘 화장실 공사 해주러 오신 그 할아버지가 다이어트 열심히 하십시오. 다 끝날 때까지는 아는 척도 안 하시다가 끝나고 현관문 앞에서 다이어트. 저 오밤중에
회경 다닐 때 의경 전담 지도관한테 연락 왔어요. 그래? 나왔네. 아, 진짜 무섭다니까요, 방금. 미우새 팀에서 고맙다고 연락 왔습니다. 2049가 굉장히 잘 나왔다고 이번에. 오. 그 2049가 많이 올랐다고 막 CP님이 어, 역시 배텐 파워라고 나작배라고 할까 하다가 배텐 듣는 분들이 되게 영한 거라고 보세요. 여러분 2049 안쪽에 계시죠? 예. 들어가겠습니다. 당분간 미우새에서 약간 돼지 아나운서로 밀 것 같은데 왠지 일주어트랑 뭐 하나 할 것 같아. 아 뭔 소리야. 먹방 대결 할 것 같은데. 이번 스토리 오프닝입니다. 숙보 라면 이어 과자도 매운맛 열기 스포스 아들 매워야 된다.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5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에스파의 스파이시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라면에 이어서 과자도 매운맛 열기 매워야 뜬다 였습니다. 언젠가부터 매운맛이 계속 인기를 끌고 있는데 라면 업계에서는 이미 매운맛을 수치화한 지표 스코빌 지수가 이제 최고조에 달하는 매운맛 라면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고요. 과자도 점점 매워지고 있습니다. 매콤한 맛, 뭐 레드 스파이시 맛, 치폴레 마요 소스 맛 이런 식으로 수식어를 달고 나온 매운 제품들이 인기인데 이런 매콤한 맛은 또 맥주랑 잘 어울리죠. 맥주 안주로 딱이고 과자도 이제 맛 유행이 있습니다. 뭐 허니 어쩌고 하면서 이제 단맛이 유행할 때도 있었고요. 근데 언젠가부터 뭐 대파 크림 맛, 먹태 맛 이런 게 유행하더니 요즘은 또 매운 맛이 엄청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빵이 유행하면서 소금맛 과자들도 유행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자, 아무튼 별별 맛이 다 나오고 있죠. 과자라는 것들 뭐 좀 요런 요런 과자나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보통 옛날부터 좀 고인 과자들이 많았었는데 요즘 많이 맛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저는 관리 중이라 안 먹고 있으니까 대신 맛보고 맛있는 거는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무슨 덴마크에서 한국 무슨 그 엄청 매운 라면 그거 리콜했다고. 예, 이거는 건강에 안 좋다. 이러면서 리콜 조치됐다는 뉴스를 봤는데 너무 선 넘으면 좀 쉽지 않죠. 그죠? 예. 자, 오늘은 일주어터 씨와 월간 토요일 코너 먹방 월드컵 하는 날입니다. 먹는 데 진심인 저희 둘이 오로지 음식을 주제로 진지하게 토론하는 건데요. 맛잘알들의 음식 토크에 같이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의견 참여 가능하고요. 무료인 고릴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핵불닭볶음면인가? 그거 뭐 어디 덴마크가 리콜 됐다고. 리콜. 라면 리콜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몸이 안 좋은가 보다. 그러니까 너무 매우니까 그쪽은 그렇게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빠졌군. 매운 거 잘 드세요? 아니. 나 거의 막 몸이 보라색이 돼. 매운 거 잘못 먹으면. 근데 저도 잘 못 먹어요. 그래? 호이비에르랑 에릭센이 못 먹나 보네요. 덴마크 선수들이에요. 코너가 되었습니다.
공신력은 없지만 먹부심은 있다. 설득을 하다 보면 군침이 돈다. 맞짤할 두 남녀가 재미로 펼치는 자강 두둔 월드컵. 월간 먹방 월드컵. 먹방 월드컵을 함께할 분입니다. 프로 다이어터에 이어서 프로 러너가 된 여자 일주어터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성재 오라버니보다 3kg 덜 나가는 일주어터 김주현입니다. 자존심 지켰어요? 아, 제가 이긴 건가요? 진 건가요? 진 거죠. 우리 사이는 이긴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못 보던 사이 일주일에 매일 5kg씩 달리면서 러너로 사셨다고 하는데. 아, 그렇습니다. 5kg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또 매일 그것도. 네, 근데 이제 저도 몰랐는데 옆에 분들 보니까 경보 수준의 속도로 달리긴 했거든요. 근데 45분씩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와, 그래도 이거는 45분이면은 심박수도 좀 많이 올라갔을 것 같고 운동이 됐을 것 같은데. 2주째 지금 무릎이 아파요. 아, 그래요? 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를 아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도가니는 소모품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사실 뛸 때 그 사실 걷는 것처럼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 차라리 좀 예. 빠른 걸음이 제 무게에선 그게 나은데. 그쵸. 또 자존심상 뛰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5km를 쉬지 않고 뛴 거에 야, 되게 만족합니다. 대단한데요. 역시 골대녀 하면서 체력이 엄청 좋아진 것 같고. 아, 맞아요. 그렇죠. 아니, 골대녀 할 때 가끔 이제 선방하고 몸 날리는 거 보면은 막 뿌듯해요. 저 베텐너다. 우리 베텐 멤버 일주어터가 저렇게 살신성인으로 선방을 한다. 저는 진짜 네. 많이 나는 줄 알았는데 방송 네네. 보면 그냥 콩벌레가 한 마리. 너무 똥물했어. 내가 딱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죠? 이룬제 그죠? 공을 딱 잡고 몸으로 대굴대굴 구르는데 안 굴러도 되는데. 아니 근데 구르면서 뭔가 완충 느낌을 하는 게 멋있어요. 예. 단거리 달리기는 그 전성기 때는 어느 정도 빠르게? 아, 전성기 때 한 네. 21초? 21초? 뭐 그렇게 느린 건 아니네요, 그죠? 아, 그래요? 예, 다행입니다. 그래요. 근데 또 제가 골대녀에서 꼴찌잖아요. 전체 꼴찌인가요? 예. 아, 66명 중에 꼴찌인가요? 예. 아니, 근데. 그걸 재나요? 아, 그 느린 사람끼리 대결을 했는데, 그때 제가 꼴등을 해가지고. 아. 예. 그렇군요. 올림픽.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운동을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식욕이 폭발하면 그게 오히려 역효과거든요. 그렇죠. 어떠세요? 오라버니도 아시겠지만 이게 확실히 운동보다는 먹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몸무게 줄이는 데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5kg를 그렇게 열심히 뛰어도 2kg 정도밖에 안 빠지고. 아, 그럼 빠지긴 빠졌네, 다행히. 아, 빠졌죠. 당연히 빠졌죠. 너무 힘들었단 그래요. 말이에요. 그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막 떡볶이 먹고. 아, 그래요? 아니 건강해지더라고 사람이. 그러니까 네. 이게 건대되는 방법이 딱 운동하면서 먹는 건데. 자꾸 밥을 먹고 싶어가지고. 예, 이게 딱 오전에 운동을 해버리면 이제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내가 먹을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주거든요. 맞지. 예. 라이센스 투 잇. 아니 무슨 그런 영단어가 있어요? 라이센스 투 잇 그래가지고 맞아 좀 자격을 얻은 기분이죠. 네, 그래가지고 먹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2kg를 뺐다는 거는 잘 관리를 잘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일조터 앞으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2041님, 주연님은 다이어트 영상이랑 같이 브이로그도 자주 올리시던데 배텐 장면 넣을 생각은 없나요? 배텐 장면? 아, 여기 카메라를 들고 와라. 아 근데 좀 이 민폐가 끼칠까봐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만약에 들고 와도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습니다. 뭐 성재 오라버니가 저희 구독자분들이 뭐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래요? 구독자분들이 베텐이랑 좀 안 겹치나요? 아니, 저는 좀 2049 여성분들이 많고. 그럼 저희가 조금 이렇게 공략해야 되는 층인데. 아, 죄송해요. 우리 쉐어 좀 합시다. 우리 쉐어 좀 합시다. 왜 안 내죠? 무슨 뭐 먹을 거야? 아니. 식량이야? 왜 안 내죠? 쉐어 좀 합시다. 예? 아, 이제 다음에 허락을 해주신다면. 우리 감튀처럼. 우린 2049 남자들이 많아요. 아, 그렇구나. 예, 감튀처럼. 이쪽 가서 같이. 네, 같이 쏟아넣고 먹읍시다. 예. 자, 아무튼. 본업하는 모습이나 이럴 때 저희도 한번 섞였으면 좋겠고. 매주 이 시간은 음식 관련 주제로 베테만의 먹방 랭킹을 정해보는 시간. 음식에 일가견이 있는 저희들이 아무 말 토론을 하면서 1등을 정해보는 타임인데요. 원하는 음식 관련 월드컵 주제가 있으면 베테 홈페이지 먹방 월드컵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물 갈비 식사 이용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제 뭔가요? 네. 먹방 월드컵 오늘의 주제는 바로 좌취생이 사랑한 식량 월드컵!
볼륨 줄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김신님이 주제 보내주셨고요. 후보군에 올라온 음식 8개 중 자취생이 집에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고 잘 먹게 되는 최고의 식량 단 하나를 정해보려고 합니다. 아, 맞습니다. 이게 사실 후보 선정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치트키가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요. 그냥 우승 확정돼 버리는 거니까 저희가 잘 골랐습니다. 자, 후보 발표해 주시죠. 자취생이 사랑한 식량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번 즉석밥, 후보 2번 스탱 햄통조림입니다. 후보 3번 밀키트, 후보 4번 즉석죽. 다음 B조입니다. 후보 5번 라면, 후보 6번 참치캔, 후보 7번 즉석카레, 후보 8번 김. 이미 뭐 채팅창에 불이 붙었어요, 그죠? 어, 저거는 치트키다. 저거 우승이다. 아, 크, 이거 끝났다. 너무 세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 뭐 우승을 거의 정해놓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뭐가 레알 마드리드다. 뭐가 바르셀로나. 뭐 이런 식으로 이미 강팀들을 갖다 붙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결승 대진까지 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벌써요? 그러니까. 어, 너무 마음대로 정하지 마세요. 저희 공정하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게임은 붙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어떻게 자취하시죠? 네네 그렇죠. 즉석 조리 식품들 많이 드시나요? 아 정말 많이 이용합니다. 아 거의 다 보유를 하고 계시고. 아 그렇죠. 오. 간단하게 다 이렇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어, 오라버니는 혼자 사는지 얼마 되셨어요? 저 8년 됐어요. 아 8년. 예. 어 저도 거의 8년 됐거든요. 8년? 네 비슷할 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그러면 이 8개 후보들 중에 어떤 것들이 좀 나에게 많이 섭취가 됐는지는 뭐 대충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무슨 소리세요? 그쵸?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뭐 하나 둘 하면 말해볼까요? 아니 아니. 그러면 또 괜히 결승대진으로 편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리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제대로 좀 이런 즉석 음식들 정도로만 때우는 느낌이 아니라 아, 내가 네. 그래도 약간 업그레이드로 한 2라운드 정도까지 이렇게 좀 요리를 한다? 아 하긴 하는데 이게 재료가 혼자 살다 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남을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럴 때마다 버리면 조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한 번에 했지. 요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반찬을 만들지 않고 가야죠.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찌개나 그렇죠. 볶음밥을 위주로 이런 즉석 식품들 다 볶아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 번에. 음식 따위 없다. 예.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진짜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그 어떻게 남은 음식을 처리하느냐거든요. 아 맞아. 채소 같은 게 우리가 싫어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빨리 상하잖아요. 그렇죠. 어쩔 예. 수 없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이제 뭔가 그 쌈밥을 먹을 쌈을 먹으려고 이제 집에 있는 깻잎통을 열었는데 변색이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식물들이 약해요. 맞아요. 네. 예, 고기들이 강합니다. 냉동에다 그냥 때려봤고 그렇죠. 예, 먹을 때만 해동해가지고 촥 구우면 바로 먹거든요. 빨라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게. 의리가 예. 있는 편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자취생이 가장 사랑한 식량 월드컵 A조 대결 시작합니다. 후보 1번 즉석밥입니다. 조리된 상태로 판매돼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밥으로 보통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습니다. 찬성 의견으로는요. 즉석밥이 있어서 아직도 밥솥을 안 샀습니다. 전자레인지 없어도 끓인 물에만 넣으면 됩니다. 밥을 지어 먹으면 1인분씩 하기도 힘들고 남았을 때 보관하기도 힘들어요. 1인분씩 해먹을 수 있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 설거지 거리도 줄여주고 종류도 여러 가지라 다이어터들도 잡곡밥을 정량만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말이죠. 그죠? 예. 설거지 거리를 줄여준다. 그러니까 이거를 밥그릇으로 쓴다는 거죠? 아, 예. 재활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유용하게. 어. 예. 원래 그러는 거 아니에요? 비닐만 뜯어서 밥그릇으로 쓰는 거. 어, 맞아요. 예. 네, 반대 의견으로는요. 자취생들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의 주범. 비닐이랑 플라스틱 용기 나눠서 버리기 귀찮아요. 저도 즉석밥을 먹긴 하는데요. 밥솥을 사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저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밥솥으로 갓 지은 밥맛은 이기지 못하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밥솥 없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본인이 밥을 짓지 않고 엄마가 밥솥으로 지어준 거에 대한 맛을 품평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밥을 언제 지어? 쌀 씻어가지고. 그죠? 저도 진짜 즉석밥만 먹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자취를 했을 때 광주에 가가지고 KBS에서 이제 일할 때 그때 혼자 살 때는 처음으로 1인용
전기밥솥이 있길래 샀어요. 그래서 거기다 밥을 한동안 지어 먹었었거든요. 아 근데 확실히 좀 남고 그러면 처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결국 즉석밥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 자칫 초보분들은 밥솥을 사게 마련인데 한 3, 4년만 지나면 즉석밥이 훨씬 저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쌀 씻는 배디 상상 안 된다고 하신 분 있는데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예. 하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맞아 예. 맞아. 자 그렇고요. 다음 후보. 네 후보 2번 스테이입니다. 햄 통조림이죠. 양념된 통조림 햄입니다. 돼지고기를 갈아 압착해서 만든 것으로 기름지고 짭조름한 맛이 특징입니다. 찬성 의견으로는요. 흰밥 하나 있으면 밥 한 공기 뚝딱. 국찌개, 라면, 빵 등등에 곁들여도 좋아요. 찬 냉동실에 돌아다니는 식빵 구워 계란후라이와 함께한다면 양식이고요. 김치를 가위로 숭덩숭덩 썰고 스팸 퍼너 맹물에 끓이기만 해도 근사한 요리가 됩니다. 대용량 대용량 스팸은 아령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대용량 스팸이 뭐 몇 킬로짜리인데 이걸 아, 아령으로 쓴다는 거지? 어 그래요. 어, 예. 추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네 반대 의견입니다. 네네. 너무 짜요. 기름진 건 둘째치고 정말 짜요. 찌개에 넣어서 짠맛을 희석시켜 먹어야 합니다. 뭐 찌개에 넣어서. 네 구워 먹으려면 후라이팬이 필요한데 주방기구 필요하면 그건 요리 아닌가요? 귀찮습니다. 생으로 먹기엔 괜히 찝찝하고요. 오늘 후보군들 가격 비교하면 스팽 비싸요. 200g에 2,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아 가격이 좀 올랐어요. 아 맞아 네. 더 비싸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문에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명절 선물로 들으면 굉장히 이제 기분 좋은 친구들이 됐어요. 예. 채팅창에는 짜려고 먹는 건데 뭔 소리냐고 반대 의견들을 거의 밟아 없애고 있어요. 예. 아무튼 생으로 먹고 왜 못 먹냐라고 하신 분도 있고 예. 생으로 먹으면 맛있는데 맞죠? 예. 스팽파들이 지금 반대 의견들을 굉장히 지금 탄압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후보 네 후보 3번 밀키트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을 포함한 간편식 세트로 조리 직전 단계에 포장해 판매합니다. 찬성 의견으로는요 냉동김밥 밀키트는 해외 수출에서 대박났어요. 우리나라 밀키트를 자랑스러워합시다. 다양하죠? 간편하죠? 영양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죠? 지지하지 않을 이유는 가격뿐이지만 외식하거나 배달 비용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싸요. 약간 킹받게 근데 썼어요. 그죠? 물음표였어요. 다양하죠? 간편하죠? 어쩔 TV 느낌이죠. 그죠? 아무것도 못하죠? 약간 열받겠어요. 밀키트 좋죠? 이거 다 물음표를 왜 써놨지? 아 진짜 예. 웃기네. 네. 필요한 재료를 따로 구입할 필요도 없고 패키지 안에 이미 다 포장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혁신이고 발명품이죠. 라는 찬성 의견들이었고요. 네네. 반대 의견입니다. 밀키트도 만드는 사람 따라 맛이 달라요. 제가 만들면 맛없던데요? 얼마나 똥손인가요? 어느 정도로 똥손이길래 밀키트까지 안 돼? 진짜 이거 그냥 넣고 끓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호. 예, 이런 분들은 보통 그 표본에서 제외돼야 되는데 발로 요리하냐고 하신 분 있고 예 그리고요. 네 밀키트를 쟁여두고 먹기엔 가격이 만만치 않죠. 가끔 먹는 특식 정도라면 모를까요. 진짜 맛있는 밀키트 찾는 것도 일입니다. 음식 종류가 너무 다양하니까 오히려 고르는 게 일이랄까요. 되게 귀찮은. 그러니까, 아니 다들 이렇게 귀찮아서 어떻게 살고 있어? 밀키트를 찾는 게 힘들다. 아니 그 상위 순위 중에 몇 개 고르면 되지 뭐 얼마나 본인이 정성껏 그거를 골라가지고 하려고. 채팅창에 왜 사냐. 숨은 어떻게 쉬냐. 밀키트 반대파 또 밟아 없애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후보 4번 즉석죽입니다. 간단히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도록 가공해 포장한 죽을 말합니다. 찬성 의견은요. 자취생들은 밥을 제때 제대로 먹지 못해 위장병에 잘 걸려서 위가 약해요. 이럴 때 즉석죽 없으면 무기력해져요. 즉석죽은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뭔가 무기력이 느껴집니다. 기운이 없어요. 예. 즉석죽이 바쁘고 정신없는 아침 최고의 식량이죠. 자취생이 어떻게 죽을 끓여 먹나요? 생각해보면 즉석죽만큼 간편한 것도 없어요. 즉석밥보다 조리 시간도 적게 들고 딱 좋아요. 반대 의견입니다. 평소에는 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양입니다. 이거 내가 썼나요? 뭔가 말투가. 네. 죽을 선택하는 자취생은 없을 것 같은데요. 금방 배 꺼지고 맛도 밍밍해서 아플 때 외에는 쳐다도 안 봅니다. 이건 누가 썼지? 배영이랑 일주어터님이라면 다섯 통은 드셔야 배가 찰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가성비 떨어지는 음식입니다. 약간 저희를 자극해가지고 그죠? 예. 죽을 올리고 싶게 만드네. 그러니까요. 다섯 통으로 되겠어? 라고 맞아.
너무 과소평가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소식좌들만 만족하는 한 끼라고 또 하신 분 있습니다. 즉석 쪽이 좀 작게 나오긴 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A조 즉석밥, 스땡, 햄통조림 그리고 밀키트, 즉석죽 중에서 4강에 진출할 후보는 뭐라고 볼까요? 자취생이 사랑한 식량 월드컵. 네. 저는 사실 쉽습니다. 두 개가 딱 눈에 들어오거든요. 아 그래요? 예예. 오라버니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두 개가 바로 들어온다. 예예. 예. 일단, 일단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일단 자신의 천장을 열어보세요. 거기에 밀키트가 들어있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즉석죽이 들어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저 구석에 반짝반짝 빛나는 햄통조림이 있습니다. 아, 햄통조림 없는지 못 봤어요. 상온에는 그렇죠. 상온에는 그렇지만 냉동고는 보통 밀키트들이 꽉 차 있죠. 아, 그렇지 않나요? 밀키트가 꽉 차 있다고요? 네. 저는 밀키트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소고기나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고기 종류가 그냥? 네. 아, 그냥 구워 먹으려고. 고기가 들어있다? 저보고 부자니까 있는 거라고 하시는데 밀키트가 그렇게 부의 상징인가요? 아, 그리고 자취생들은 냉동실이 생각보다 작아요. 아. 그래서 밀키트를 뭔가 이렇게 넣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 오라버니 확실히 부자라는 뜻이죠. 냉동실 넓으니까. 아니, 저 그냥 표준 냉장고예요. 아니던데? 미우세 보니까 두 개던데, 이렇게 양문? 아. 아니, 그거 리터가 그 몇 리터? 60리터인가? 뭐 그 밖에 안 됩니다. 아, 생각보다 슬림해요. 작네요. 슬림한 냉동고. 아. 아무튼, 그리고, 아, 밀키트. 그러면 밀키트를 좀 유력 후보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일단 반박 한번 해본 거고. 아. 예.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시는 그쵸. 이유는 뭐예요? 야, 60리터가 아니라 600리터인가 보네요. 60리터면 너무 조그맣죠? 아, 그래요? 냉동고만 60 아니냐. 아. 예. 자, 아무튼, 최하위 한번 골라볼까요? 최하위는 하나, 둘, 셋 한번 골라봐도 돼요? 하나, 둘, 셋. 즉석죽. 안녕히 가세요. 즉석죽이 여기 후보에 왜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 그리고 반대 의견이 너무 맞는 말이라서 뭔가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저희 어머니를 보면은 죽을 많이 드시긴 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속이 약한 분들이나 신체, 체구가 좀 작은 분들,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약간 속이 금방 버려질 것 같을 때 이제 죽으로 안전하게 가시는 경우들이 있긴 해요. 방금 멘트가 좀 기분 나쁜 게 예. 오라버니 앞에 여성이 한 명 있거든요. 지금 여성분들이라고 싸잡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뭐 싸잡는다기보다. 예. 여자분들이 보통 남자보다 체구가 작긴 하니까. 아, 그치. 나도 오라버니보다 예. 3kg 덜 나가니까. 그렇죠. 우리 둘만 봐도 그죠. 아, 맞네. 예.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가 좀 불편한 분들 물론 이제 요즘에 90년대생들도 임플란트하고 그러는 시대긴 하지만 유지해라고 아, 예. 예. 어쨌든 이를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죽을 택하는 경우들이 있고 아, 예. 그래서 선호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제외하죠 뭐 예, 예. 근데 저희 둘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가감이 자취생들은 보통은 잘 씹어요 예. 뭐든지 잘 씹어 먹고 그렇죠. 한참 건강할 때 자취를 예. 많이 하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즉석죽 만들어 주는 건 참 좋고 맛도 다양하고 저도 가끔 이제 먹어보고 그러면 좋은데 왜 이렇게 작게 만들까요? 큰 것도 있을까요? 저는 근데 큰 거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통 눈꽃만큼 만들어요. 내가 봤을 때 프랜차이즈 죽이 너무 커서 뭔가 차별화를 둔 건가? 아 프랜차이즈 죽들과 이게 연관이 돼 있나? 아 차별화로 네. 아, 쌓아놓을 수 있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죽 업체에다가 배달을 시키면 그 죽은 또 양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3등분 아니면 2등분 뭐 심지어 4등분 해가지고 보관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한 번에 못 드세요? 네? 아니 저희 어머니 얘기입니다. 아. 저는 죽을 거의 먹지 않아요. 아. 제가 죽을 먹었을 때는 딱 한 번 장염 걸렸을 때. 아. 예, 그때도 이제 흰 죽을 먹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정말 상식이 부족했던 거죠. 그냥 의사 선생님이 내과에서 갔더니 죽을 드세요 이랬는데 그냥 그 죽 프랜차이즈에서 파는 모든 죽이 가능한 건 줄 알고 네네. 불락죽 그게 제일 맛있긴 해 삼계죽 홍계죽 뭐 이래가지고 낙지 김치죽 2만 원짜리 뭐 이런 것들을 막 잔뜩 먹었더니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뭘 먹었냐고 그래서 저기 죽집에 있는 거 다 먹었다 그랬더니 아니 흰 죽을 먹으라고 흰 죽에다 간장만 먹으라고 아 그런 게 안 되는 네. 거구나 근데 그거 죽 시키면은 장조림이랑 막 그 다 오잖아요 동치미랑 맞아요. 저 그 장조림 그 추가 주면 가능한 거 아시죠 아, 네. 이게 덩어리로 오거든요
저는 그 옆에 젓갈을 더 좋아합니다. 아~ 그 한창 잘 나갔던 오징어 젓갈이었어요. 젓갈이 기가 막히죠. 근데 오징어 요새 좀 뭔가 바뀌었던데 오징어 젓갈이 아니고 뭔가 다져놓은 뭐 있던데. 맞아요. 좀 속상해요. 어. 아 약간 좀 별로다. 어. 어. 원래 오징어 젓갈이었거든요. 젓갈이 확실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장조림이 맛있어요. 아 예, 맛있어요. 달짝지근하면서도 맞아요. 따로 팔아요 또. 맞아요. 케이크로 팔잖아요. 예, 추가 구문을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먹으니까 난리가 없죠. 그 요즘 유행하는 프랜차이즈 말고 한창 주기 막 이렇게 갑자기 프랜차이즈 생겼을 때 마을도 있었어요. 이름이 땡마을. 거기가 이제 더 맛있었는데 그래요? 또 망했더라고요. 아, 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했구나. 맞아요. 아쉽네요 뭔가. 아무튼 죽 탈락? 이렇게까지 얘기해놓고 탈락. 탈락. 예. 자 그러면 지금 햄통조림 즉석밥 밀키트가 있는데 일단 일주어터님은 즉석밥이랑 스탱이 올라가는 게 순리다? 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느낀 거를 제 경험이라서 저는 저희 집에 즉석밥이랑 스탱은 계속 항상 있거든요. 뭐 맞는 것 같긴 한데 약간 너무 그쵸? 피파랭킹으로 그냥 아.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아 뭔가 밀키트가 예. 어떻게 밀키트가 와일드카드가 없을까요? 전성 의견을 보니까 밥이랑 햄통조림은 너무 지금 세트로 지금 머릿속에서 드신 거 아니에요? 아 두 개가 세트긴 네. 하죠. 딱 해가지고 비닐 싹 벗겨서 그 뜨거울 막 손 딜 것 같을 때 이 스탱을 거기다가 딱 얹으면 와우. 완벽한 세트잖아요. 그죠? 근데 스탱 구울 때 기름 넣으세요 안 넣으세요? 기름을 왜 넣어요? 기름을 둘르세요? 안 둘러요? 안 둘러요. 아 진짜요? 예. 알겠습니다. 아 둘러요? 네, 두르면 더 바삭바삭하게 맛있어요. 어 그래요? 네. 그래, 건강을 생각해서 올리브유로 두르세요? 사실 그 익혀 먹은 게 언젠가 아 진짜요? 익혀 먹은 게 언젠가 기억도 아. 잘 안 납니다. 아 퍽 생으로 드세요? 예. 누가 이제 해주면 그 어머니가 아. 구워주면 뭐 익혀 먹었던 것 같은데 아, 진짜 미우세네요. 욕설로 쓴 거예요? 아니. 예. 아 근데 생으로 퍼먹어도 맛있긴 하죠. 근데 안 먹은 지 오래됐다. 생으로 먹기. 지금 이거는 이제는 이 햄통조림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그 노란색 뚜껑이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거 열면 그 밑에 그 아이스크림 퍼먹는 거 그 숟가락 아시죠? 아 네. 그것처럼 숟가락이 하나 달려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 바로. 예. 그 왜 그 아이스크림 뚜껑 따면 밑에 뚜껑 있는 거 있죠? 아, 여기 그 있죠. 스푼 있죠. 있는 거 있죠. 네. 이거 스푼이 하나 달려 있어야 밖에서도 뭐 이제 아. 다른 식기 필요 없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아, 그게 예. 바로 즉석 식품이죠. 그 스팸 비앙코. 스팸 비앙코. 아, 두 개를 다 말해 버렸네요. 스탱 비안땡. 스탱 비안땡. 아, 진짜 웃기네. 아이디어 쏟아지지 않습니까? 아, 너무 재밌습니다. 예. 네. 돼지 보법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어. 자 그러면 밀키트.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밀키트 안에 스탱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밀키트는 종류가 무궁무진해가지고 그건 예, 맞아요. 이게 사실 사례 싸움인데 어떤 사례를 들고 오느냐 이거는 이제 찬성 의견에 이렇게 막 사례가 엄청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밀키트는 좀 집들이나 손님 올 때 자취생분들이 요리하지 않고 간단하게 대접 음식을 만들 때 좀 사용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식량으로 쟁여두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AI가 그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듯이 밀키트도 아, 내가 무슨 말하고 있는 거지? 아니 비유가 너무 고급지네. 나 무슨 테드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 영어로 밀키트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배달 음식을 하거나 엄마 음식을 이기지 못한다. 아,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아직 좀 더 진보해야 된다. 한 1년 후에 다시 후보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되드라고 하신 분이고. 네. 네. 자, 그러면 1위는 뭘로 할까요? 아. A조 1위. 즉석밥입니까? 스탱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즉석밥입니다. 즉석밥. 네. 아무래도 오라버니. 아직은 한국인은 밥이죠. 예. 그리고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막 곤약밥도 많이 나오고 요새. 아 맞아요. 여기 한동안 밥을 안 먹는 분위기로 쌀 소비량도 확 줄고 즉석밥도 좀 주는 듯 하다가 맞아요. 요즘은 이제 잡곡이랑 저는 이제 현미밥을 엄청 먹어가지고. 저도 100% 현미밥만 먹어요. 예, 저도 100% 현미밥 그거를 심지어 이제 해외 중계 나갈 때는 막 걱정된 거.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전에 월드컵 가고 카타르에 70개를 싸갔어요. 아, 근데 몇 박 며칠이었는데요? 그때 한 달 정도 있으니까 70개를 싸갔었어요. 다 드셨어요? 그 캐리어 있죠. 세 개를 가져갔는데 하나가 아예 이걸로 꽉 차 있어서
놀랍게도 거의 한 68개 정도를 남겼습니다. 어? 네. 너무 카타르 음식이 잘 맞았구나. 거기 가서 양고기 먹느라고. 그래서 그 거기 카타르 현지에 가이드님 데리고 왔어요. 아 진짜? 네. 짬처리 아닌가요? 아니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 이거, 진짜? 이게 거기서 되게 비싸대요. 아~ 네,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카타르에서도 비싼 거 보니까 네. 이거는 1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즉석밥 1위 스땡 햄통조림 2위 4강 진출입니다. 자 그러면 2부에 돌아와서 비조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석밥? 아니 있는데 거기 아, 이제 비싼가 보네. 어, 그러니까 제작을 하는 건 아닌가 봐. 수입인가 봐. 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일단 처음에 아, 이거를 좋아하려나.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짐 싸는데 뭐 가져가기 싫은 거 뭐 버리고 뭐 이런 사람들 있고 특히 이제 먹으려고 가져왔던 거 저기 남으면 사발면이나 뭐 소주나 이런 거 주면 좋아하는데 가이드가. 아. 그래서 가이드 선생님한테 혹시 햇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오 좋죠. 아 진짜로? 이만큼 들고 오니까 나눠 먹겠습니다. 뭐 한 5개 68개일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아시안컵 때 1년 뒤에 다시 갔는데 어, 다 엄청 똑같은 가이드였어요? 아, 똑같은 가이드였는데 연락이 돼가지고 아~ 어, 잘 먹었다고. 1년 내내 드신 거 아니야? 가이드들 서로 다 아니까 한인들 햇반 아저씨. 근데 아직 햇반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못 따라 먹는 것 같아요. 햇반 현미밥 100%. 어, 저도 그것만 먹는데. 130g. 오. 좀 모자라지? 어, 예. 두 개 먹지? 아, 두 개는 안 먹어요. 세 개 먹어. 반찬을 많이 먹어. 아. 오. 두 개 먹었거든. 아, 진짜요? 어. 반찬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한 개만 먹고. 근데 여러분 그거 좋아요. 왜냐면 다른 햇반 두 개 먹으면 180을 두 개 먹는 건데 예, 130개 먹으면 260밖에 안 돼. 아 다른 거는 210인가? 210구나 참. 근데 그거 진짜 맛있어요 생각보다. 2부 시작할게요.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월간 코너 먹방 월드컵 일주어터님과 자취생이 사랑한 식량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A조 1위와 A조 2위는 어, 어떻게 보면 먹파 랭킹에 따라서 거의 이제 즉석밥과 땡 이게 그렇죠. 두 개 무난하게 4강에 올라갔고요. B조 대결 가보겠습니다. 자 B조 후보 5번 라면입니다. 면을 스프 건더기 등과 함께 물에 넣어서 끓여 먹는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찬성 의견으로는요. 라면은 그릇이 따로 없어도 뽀글이로 먹을 수도 있고요. 라면만 있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죠. 식사 아니, 대용 어떤 환경이 있길래 뭐 그릇이 없어도 군대에서 보냈나요? 예, 군대 외에는 사실 뽀글이가 그렇게까지 저도 해 먹어본 적 없는데 현생에서 잘 본 적이 없는데 무인도에서 시나 무인도에서 이렇게 배텐을 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예, 식사 대용인 건 둘째치고 자취생들은 라면이 없으면 뭘로 해장하나요? 라면 먹을 때 반찬으로 다른 맛 라면 먹은 적도 있어요. 이건 좀 심하네요, 그죠? 저희가 봐도 심하네요. 어, 해보고 싶긴 하네요, 근데. 그렇죠. 라면 없었으면 남자 라면 없었으면 남자 자취생 절반은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이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네, 굶어 죽을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고안했겠죠. 아, 그렇죠. 예. 자 반대 의견입니다. 라면 많이 먹어본 자취생은 압니다. 속도 점점 쓰려지고 다음 날 화장실 이슈도 늘어나요. 비추. 아.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약하네요. 예. 라면은 사랑하는 음식이라기보다 마땅히 먹을 게 없을 때 먹는 대체품일 뿐이에요. 라면 끓이려면 생수 필요하죠. 라면은 또 짜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죠. 생각해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오히려 생수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그 사람이네 그죠? 생수 필요하죠. 물 많이 마시게 되죠. 이 못난 댓글. 진짜 웃기다. 예. 아, 그러네. 아, 물음표가 두 개나 있으시네 여기도. 아까 여기 뭐였지? 이거 굉장히 열받는데. 예. 아 여기 메이키트 찬성 의견이셨다. 이때는 반대를 쓰셨네 라면은. 그렇죠. 건강한 삶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게. 아니 근데 뭐 생수 끓이세요? 수돗물 끓이세요? 저 그냥 수돗물로 끓이. 수돗물 끓이세요? 네. 그냥 끓는 물은 그냥 수돗물로. 아 그렇군요. 어 생수로 하세요? 전 생수로. 아 진짜요? 뭐랄까 그. 라면 끓일 때 묘한 죄책감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덜려고. 예? 드라마 건강하게 먹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그게 생수라는 거예요? 네. 아니 보통 건면으로 먹거나 뭐 우유를 넣거나 이런데 그냥 생수로. 미네랄이 조금이라도 더 많지 않을까? 아 진짜 웃기다. 아, 그런 이유로. 예, 진짜 얼탱이가 없다고 하시면서. 아 진짜 웃기네. 그것도 생수를 꼭 새로 따서 끓입니다. 아 싱싱한 미네랄로? 싱싱한 생수. 아 예.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리고요. 예. 후보 6번 참치캔입니다. 참치의 살코기를 깡통에 넣어 밀봉한 것으로 특별한 조리 없이 즉시 먹을 수 있습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유통기한 훌쩍 넘기는 게 일상인 자취생들에겐 무조건 유통기한 긴 먹거리가 최고의 아이템이죠. 참치볶음밥, 참치마요네즈 비빔밥, 참치찌개도 술안주도 가능해요. 여차하면 참치캠에 포함된 기름을 후라이팬에 두르고 계란후라이도 만들 수 있어요. 참치캔은 돈이 정말 없을 때 채소마켓에서 팔 수 있는 상품 가치도 있습니다. 아 심지어 화폐네요. 어 이게 화폐 역할을 하네. 오, 그렇구나. 오. 모양도 좀 비슷하네. 아니 뭐 전시 상황인가요? 전시 상황에서 통조림이 황금성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자취는 또 하나의 전쟁인가 봅니다. 어, 예. 재난식량. 예. 단백질이 필요한데 비싼 고기 사 먹을 돈은 없을 때 그나마 저렴한 참치가 빈혈을 막아줘요. 아니 병원 가야 될 사람 좀 많은데. 괜찮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 억지네. 네. 예. 자, 반대 의견입니다. 참치캔 100g짜리가 슈퍼나 마트에서 2, 3천원 해요. 그야말로 금참치. 아, 올랐어요. 아, 많이 올랐구나. 예. 내가 지금 참치를 먹는 건지 기름을 먹는 건지 알 수 없는 맛입니다. 그래서 먹다 보면 금방 질려요. 와, 진짜. 근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진짜 먼 옛날에 어렸을 때 참치캔을 처음 먹을 때쯤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느끼했다. 왜 이렇게 기름이 많지? 오~ 네, 왜 이렇게 둥둥 떠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 이 생각을 하는구나. 어, 몇 살 때쯤 하셨어요? 되게 옛날이에요, 진짜. 초딩 때. 아, 예. 어, 그때부터 나와 있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럼 뭐 우리 때는 뭐 참치 잡아다가 보관도 못하고 네? 통조림이 얼마나 역사가 깊은 아, 진짜 네? 오래됐구나. 그런 보관법인데요. 아, 예, 그렇군요. 예. 저 자취생이지만 참치는 잘 안 사요. 자극적이지 않은 슴슴한 맛이라 손이 잘 안 간달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채택이 중에 저 어르신은 말린 청어나 먹었다라고. 청어보다 비싼 거 아니에요? 어, 병조림, 통조림 이거 개발이 그래도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극적이지 않은 슴슴한 맛이라고요? 어, 이게 얼마나 다양한 참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참치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기름기 때문에 느끼하시면 요새 라이트 참치도 많고 그렇죠. 어, 로우팻 뭐 이런 것도 진짜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음 후보. 네 후보 7번 즉석 카레입니다. 주로 액상형으로 중탕하거나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카레입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맛도 다양해서 하루는 매운맛, 하루는 순한맛, 다른 날은 짜장맛 등 다양하게 먹으면 돼요. 즉석 카레의 장점은 추가 토핑이 가능하답니다. 스테이햄도 얹어 먹으면 최고고요. 돈가스, 가라아게 등등 무궁무진해요. 아... 카레 국물은 걸쭉해서 먹으면 체감상 다른 음식보다 든든한 느낌입니다. 자취생에게 딱 맞아요. 아하. 반대 의견입니다. 생각보다 인스턴트의 맛이 강한 편이라 여러 개 사놔도 다 못 먹어요. 카레는 너무 호불호 갈리는 음식이라서 모든 자취생들이 사랑하는 음식이라고 할 순 없죠. 먹고 나면 이가 노래져요. 이따 꺼! 얼마나 오랫동안 참치 먹고 안 닦고, 에이, 카레 먹고 안 닦고 있는 거야. 아, 근데 실제로는데? 실제로 착색이 잘 된다고 하니 치아 미백할 돈 없는 자취생은 비추. 아니, 아, 이가 웃기다. 변색될 때까지 안 닦고 있는 거야? 아, 카레가 와. 그러나? 아니, 뭐, 카레로 각을 하나. 그 교정할 때는 카레 먹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말은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교정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네, 그. 교정하면 이제 고무줄을 끼는데 거기가 이제 다 노란색이 돼요. 카레를 먹으면. 아~ 네, 저도 알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군요. 네, 그 반대 심리로 먹었다가. 어, 아니 그럼 뭐 사실 착색되는 것들 많잖아요. 커피도 그렇고. 어, 맞아요. 콜라도 그렇고. 예, 그런 거 겁내면 못 먹죠. 네. 이를 뭐 얼마나 카레 먹고 그 여운을 느끼려고 아, 이 안 닦고 견디는 거예요. 치아 미백할 돈 없는 자취생은 비추. 이게 너무 어. 웃긴다. 아 웃기네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게 사실 죽음의 조 같아요. 네 하나 네. 더 나왔습니다. 하나 더 있죠. 네. 자 다음 후보. 네 후보 8번 김입니다. 주로 요리의 부재료로 쓰이며 밥을 싸 먹거나 국이나 탕의 고명으로도 먹습니다. 찬성 의견으로는요.
간단히 먹을 때 최고입니다. 조미된 김이라 쌀밥은 최고의 궁합이에요. 김은 모든 음식과 어울립니다. 즉석밥에 김치, 김만 있어도 한 그릇 뚝딱. 카레, 스탱, 밥에 김만 있어도 호화스럽고 심지어 술안주도 가능. 모든 걸 다 커버해요. 원래 반찬 부족해 보이면 김 하나 꺼내두는 게 국룰이잖아요. 어릴 때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반대 의견입니다. 김만 먹으면 배도 안 차고요. 단일 메뉴로만 두고 보면 가장 약한 후보입니다. 김가루 여기저기 떨어지면 치우고 정리하기 짜증나요. 먹을 때 은근 신경 쓰이는 음식이에요. 사실 조미김이 제일 맛있는데 조미김은 상온에 조금만 오래 둬도 눅눅해지죠. 눅눅한 김은 최악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뭐 뚜껑 없나요? 요즘 김통은 뚜껑이 다 있어가지고 그죠? 아 진짜. 그러니까 이 그 딱 1인분으로 나온 거는 뭐 다 치우면 되고. 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보관하는 김은 이제 그 통이 다 있는데. 그냥 락앤락이나 이런 데. 밀봉이 다 그러니까. 밀봉되는 게 다 있어요. 이게 먹다가 소파에 널브러진 사람이에요. 아 먹다 지쳐서. 풍경이 딱 보입니다. 먹다가 소파에 그냥 누워서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바로 눅눅한, 치우기 좀 귀찮아서. 예, 눅눅한 김통을 본 거예요. 아 이거 다 버려야 되는데 아까우니까 그냥 뚜껑만 덮어가고 내일 먹자. 아 예. 그러셨겠네. 드디어 내 어제라고 하신 분 있고 경험담인가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죽음의 조네요. 그죠? 아, 그러니까요. A조보다는 확실히 좀 어렵습니다. 네 훨씬 어렵습니다. 예. 자 B조 라면 그리고 참치캔 김 즉석 카레 예. 카레 좋아하세요, 오라버니?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시는구나.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약간 취향을 또 드러내면서 후보 제명하려고. 아, 그리고 여기 반대 의견에 생각보다 네. 인스턴트의 맛이 강하다. 이게 좀 되게 공감돼요. 그리고 카레는 생각보다 만들기 쉽지 않나요? 그래요? 그럼 그 고형 카레 이렇게 하나만 넣어도 인스턴트보다 훨씬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카레는 사실 만드는 거를 뭐 난이도가 제일 낮은 음식이라고 하고 어머니도 사실 제일 쉽게 만들어주시는 음식인 거 보면 맞아요. 쉬워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다 자취생들이 카레 만들고 앉아있진 않아요. 아, 그것도 맞네요. 예. 즉석 카레가 있는데 누가 만들어요? 그것도 맞네요. 예. 왜 카레를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그냥 취향? 네, 그냥 취향이고. 강황의 느낌이 싫어요? 아니요. 인도 커리는 좋아하는데. 아, 인도 커리는 좋아하는데 네. 즉석 커리를 안 좋아한다? 아, 네, 맞아요. 이미 커리라고 하면서 선 긋네. 이제 커리랑 카레는 좀 다르잖아요. 난 카레는 좀 취급 안 한다. 나는 좀. 오. 커리는 좋아한다. 그렇군요. 사대주의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 아하, 일단 후보 5번 라면부터 보시면 네네. 이거는 솔직히 사람 올라가야 되지 않나? 아 그래요? 네. 라면은? 아니 뭐 밥은 모르겠는데 라면이 결승 가야 되는 건지 4강 가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압도적인 건 아니지만 네. B조에서 1위 후보는 김보입니다. 아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1위가 김이다? 아 네. 저 김을 너무 좋아했어. 예. 저는 과자 대신도 먹어요. 아, 저도요. 아, 그렇죠. 아, 근데 오라버니 저도 그랬는데 여기 보면 단일 메뉴로만 보면 약한 후보다 라는 게 조금 신경 쓰입니다. 아, 그래요? 사실 맨밥에 김 먹는 것도 맛있긴 한데 사실 옆에 뭐 계란이라도 하나 있잖아요, 사실. 아, 저는 근데 맨김. 그러니까 조미 안 된 그냥 생김도 먹고. 아, 맞아. 그게 구워서. 예, 그냥 곱창김 이런 거 있거든요. 아, 맞아요. 예, 그런 거 이제 조미가 안 된 거를 먹거나 아니면 조미 된 거를 옆에 이제 같이 먹어요. 반찬을 먹는 거죠. 아, 김, 그냥 예. 생김 먹고, 조미김 먹고. 생김과 조미김을 이제 이도리로 먹으면 둘 다 맛있어요. 아, 그래요? 차이가 느껴집니다. 아,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 김엔 김. 무슨 법무법인 같네요. 아, 예. 예. 요새 바쁘시잖아요. 예, 예. 김엔 김. 아니 과자도 김부각이 맛있다고. 아 김부각 기가 막히죠. 그렇죠. 김부각은 밥반찬도 됩니다. 김부각은 김이라고 보기에는 과자에 가깝다라고 아, 그렇죠? 하면서 제외를 해도 충분히 넉넉히 김은 3승이다. 아 근데 김은 진짜 무조건입니다. 저는 김밥김도 냉동실에 있고 모든 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집에. 김밥김도 괜찮아요. 그렇죠. 예. 아 그것도 그냥 단무지만 넣고 이렇게 말아서 먹어도 맛있다. 김밥김만 먹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김밥김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김의 유일한 단점은 그 이제 전지로 나오잖아요. 전지로 나온다. 전지라고 안 하나?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한 장 큰 거. 아 크게 나온다고요? 예, 큰 거 한 장을 이제 가위로 썰어야 되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 과정에서 그 부스러기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아 그래서 그 뜯기 전에 종이째로 이렇게 접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는데 그거 하고 또 이제 손을 넣어서 똑.
또 뜯어야잖아요. 또 뜯을 때 또 약간 그 아, 가루랑 예 네, 가루들이 그래서 싱크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에 좀 기름도 묻고. 네네. 아 맞아. 근데 맛있겠다. 김의 유일한 단점은 입천장에 붙었을 때 얼굴이 못 생겨지는 것밖에 없다고 하신 분 있는데. 김이 아니어도. 저도 그런 말을. 김 안 붙으면 안 못 생겼다. 예. 채팅창도 그건 원래 못생긴 거라고. 어, 늘 못생겨서 괜찮다고 하신 분 있고. 그러면. 저도 김은 올라가야 된다고. 김 1위. 네. 비조 1위 김. 아, 너무 어렵다. 근데 사실 참치캔도 저 진짜 많이 먹거든요. 아, 참치캔이랑 라면을 비교한다면? 아. 참. 네. 근데, 라면, 라면은 뭐. 짜장이라든가 네. 아니면 비빔면 네네. 뭐 그런 것들을 빼는 거죠? 빼는 거예요? 그런 건 빼야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거는 그냥 라면. 라면으로? 그냥 라면. 네네. 예. 참치캔은 야채 참치, 고추 참치 뭐 이런 것도 다 아, 라이트 참치 예,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막 밤에 야식 먹고 싶은데 라면 먹고 싶을 때는 많은데 참치캔이 먹고 싶다. 이런 건 잘 없지 않나요? 어, 어 그래요? 밤에 뭐 참치캔 따서 드세요. 오, 이거 취향 차이긴 하네요. 그죠? 아, 그런가? 예. 아,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좋아하죠. 네, 엄청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집에 잘 안 놔둡니다. 아, 예. 참을 수 없을까 봐. 사실은 집에 비축돼 있는 라면은 없어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있으면 바로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맹점이에요. 아. 자취생이 사량한 식량이라고 하기에는 아. 바로 없어집니다. 비축할 수가 없는 점에서 식량이 그렇죠. 아니다. 네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라면을 이상한 논리인데 비축하려고 맞다. 박스로 샀다? 금방 그거부터 소비하게 됩니다. 아, 네 맞는 말 같아. 예. 예. 아. 근데 캔은 그래도 비축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비축됩니다. 오라버니는 식량에 중점을 두셨는데 저는 식량 앞에 있는 형용사죠. 사랑한에 좀 중점을 주고 싶네요. 어. 사랑한에 중점을 둔다면 아, 감성적으로 네. F로 뭘 더 사랑하냐? 어. 라면일까 참치캔일까? 근데 카레는 왜 이렇게 그 아 제가 안 사랑했어요. 카레는 왜 이렇게 안 좋아하는 거예요? 뭐 잘못 먹은 적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 이 3분 이거를 제가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아, 이게 3분인 게 핵심인데 사실은. 그렇죠. 카레라는 음식을 3분 만에 만날 수 있다는 게 맞아요.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 포인트 아닙니까? 아 근데 저는 이 반대 의견 첫 번째를 너무 이렇게 공감을 하기 때문에. 혹시 3분이 너무 길어요? 못 참긴 하지. 1분 카레였으면 혹시. 어, 즉석밥도 1분 30초면 되는데. 그러니까 밥은 밥보다 훨씬 어, 기네요. 그죠? 그렇죠. 어. 3분이 꽤 길어요. 배고플 때는. 3초 카레. 아, 그리고 이거 이 3분 카레 이거 딱 뜯으면은 생각보다 건더기 별로 없지 않아요? 아, 건더기. 만약에 이제 카레를 내가 끓인다 혹은 어머니께 부탁드린다. 그러면 네. 어떤 형태의 카레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당근을 생각보다 안 좋아해서 아. 감자랑 양파를 힘껏 썰어 넣고 소고기를 넣죠. 아, 저랑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이시네. 저 당근이 왜 카레에 들어간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당근에 있는 카레 너무 커요. 맞아요. 그 채성만 괜찮은데. 그게 깍둑썰기 당근은 좀 저도 별로다. 왜 커리에 당근이 들어갈까? 채팅창도 혐근이라고 하십니다. 당근 생으로 먹는 것도 먹을 만하고 저는 이제 당근 그렇게까지 싫어하는 스타일은 어? 아닌데. 저도예요. 익힌 당근이 왜? 아 맞아. 익힌 당근은 식재료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또 크게 익히는 건 좀. 예, 익힌 당근 그리고 카레에 들어간 혐근 이거는 천사체급으로 강등돼야 된다. 예, 먹 애지간하면 안 먹는 거. 아 맞아요. 이런 거. 저도. 그래서 천사체, 당근은 안 넣어요 제가. 천사체급으로 좀 내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즉석 카레에는 그 얼마 없는 건더기에도 당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 그 빨간 점 때문에. 저는 그래서 참치캔과 라면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오라버니처럼 식량에 중점을 두냐 제가 생각하는 사랑하는 중점을 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 이게 또 오라버니 라면은 라면만으로도 식사를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참치는 뭔가 참치만 먹으면 밥을 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라면이 올라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치가 사실 자취생들이 그 챙겨놓는 이유가 약간 그 간사한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걸 쌓아놓을 때 죄책감이 조금 덜 느껴집니다. 아 맞지. 이건 스틱보다 훨씬. 이건 단백질이니까. 예, 네, 그러면서 그리고 또 뭐 많이 찾아봐요. 뭐 땡튜브나 이런 데서 참치 요리. 참치가 왜 좋은지를 막 찾아본다. 그래서 거기 있는 기름은 뭐 몸에 그리 나쁘지 않은 기름이다. 맞아요, 맞아요. 뭐 이러고 된다. 그 정도의 나트륨도 뭐 대단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참치를 엄청 예찬합니다. 합리화하고 네. DHA 풍부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머리에도 좋다. 다 내, 제가 한 짓이네요, 그죠? 아, 그래. 그러면서 엄청 쟁여놓고 또 밤에 이제 야식으로 이거 먹으면 그렇게까지 안 찔 것 같아서 예, 막 싱크에 가가지고 뜨거운 물을 부어요. 체에다가 담궈서. 기름을 한번 빼주는 예, 기름 건가요? 빼려고. 아. 뜨거운 물을 확 부어가지고 참치 그 프로틴만 먹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발동이 걸리거든요. 그게 시작이구나. 그러면서 라면으로 갑니다. 아. 참치 라면이 되죠. 아니면 참치를 김에 싸 먹거나. 아 맛있겠다. 김이랑 라면 갈까요? 말하다 플레인, 보니까 라면 먹고 예, 싶죠. 플레인 라면으로 좀 한번 제약을 주기도 했는데 예. 그래도 라면인 것 같습니다. 예, 참치킨 아쉽네요. 1위 김 아니면 어떻게? 아, 저는 1위 김으로 하겠습니다. 1위 김 네. 저도 동의합니다. 자 비조 1위 김 2위 라면 4강 진출입니다. 아 카레가 떨어지네요. 뭔가 아쉽습니다. 아. 근데 카레가 확실히 살 진짜 많이 찐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강황이 뭐 몸에 좋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카레만 먹으면 또 그렇게까지 안 찔 수 있는데 카레는 먹... 보통 탄수화물이랑 무조건 같이 먹으니까. 아 그리고 단... 카레를 밥에 비비면 좀 더 많이 먹지 않아요? 엄청 많이 먹죠. 그죠? 부드러워져서. 양도 잘 모르겠고. 카레랑 밥이 양마의 조합이잖아요. 아. 네, 그 남도 맛있고 카레를 이제 국자로 이렇게 떠가지고 부어서 밥이랑 적정량 맞아요. 네, 구내식당에서 먹는 적정량으로 딱 끝내면 되는데 약간 카레가 한 숟갈 남아 있으면 밥을 거기다가 더하고 맞아요. 네, 그러다가 밥만 너무 많네. 그럼 카레를 또 붓고 이게 계속 이렇게 양쪽으로 무한 리필 네. 느낌으로. 자 그러면 4강 1 대결은 A조 1위인 즉석밥 대 B조 2위 라면입니다. 라면과 밥의 대결이에요. 이거는 사실 한 몸인데 즉석밥 대 라면. 거의 뭐 부부 싸움이라고 볼 수 있죠. 아, 예. 진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한대요. 네. 라밥 대전 밥이냐 라면이냐 자취생이 사랑한 식량 월드컵으로 갑니다. 자 4강 좀... 대결 어떻게 보실까요? 좀 다른 얘기인데 라면 네. 끓여 드시고 이제 국물 남잖아요. 네네. 거기에 즉석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우지 마시고 그냥 그 생으로 넣어서 끓여 드시면 라죽입니다. 오... 돌리지 마세요. 나 진짜 그러면,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 온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요? 아, 그래서 더 이렇게 걸쭉해져요. 차가운 거가 뜨거운 게 만나가지고. 오... 그리고 이게 라면 빨리 먹으면 이제 국물 아직 뜨겁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찬밥 넣고. 진짜 돌리지 마세요. 다시 한번 끓이거나 전자레인지 돌리지 않고? 아 절대. 오 그래요? 네. 갑자기 그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예. 네. 아 저는 둘을... 뜨거운 밥을 넣는 게 좋아가지고. 아 진짜요? 네네네. 왜요? 아 그럼 즉석밥도 돌려서 넣으세요? 그럼요. 아 왜냐면 거기다가 라면 국물이 남았을 때 좀 아쉬운 게 이 온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아. 예. 근데 거기다가 찬밥을 넣거나 그냥 상온의 밥을 넣어버리면 온도가 더 떨어지니까. 아. 저는 좀 보온 효과로. 예. 저는 뜨거운 밥을 오히려 넣을 때 그 느낌도 있어요. 약간 더 한번 데우는 느낌. 아. 새로운 음식을 하나 더 먹는 느낌. 아 그런 느낌이구나. 예, 라면 새로 끓여내는 느낌. 예. 저는 사실 짠맛을 좋아해서 음식이 식을수록 짜지거든요. 전 그런 의미로. 그래요. 아 근데 이거 밥이 대 라면? 너무 힘들다. 이건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데. 그래 다들 공동 우승이라고 하시잖아요. 맞죠? 음밥해 대 홀라면. 음밥해 대 음밥해 대 홀라면. 아, 또 저희가 더 어렵네. 아,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그러면 독립성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아, 그런 식으로 하면 또 라면이긴 하죠. 밥만 먹을 것이냐? 라면만 먹을 것이냐로 가면 아, 그것도 그러네. 예. 아. 그러면 저... 가성비 측면에서 라면이 훨씬 나은 거네요, 사실. 뭐 건강적인 측면은 모르겠지만 자취생들한테는 어쨌든 한 끼 때우는 게 더 큰일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밥 김치 없이 라면 먹는 거가 근데 더 힘들 수 있긴 하겠네요. 어떤 분들에게는. 예. 그러면 김치 라면을 사면 되죠? 아. 그렇죠.
그런 거 좋아합니다. 채팅창에 맨밥은 최약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그것도 그러네. A조 1위로 4강까지 올라왔는데 아.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 네, 지금 밥이 올라온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 이때다 하고 맨밥은 최약체지. 네. 아, 그것도 그렇네. 네. 맨밥은 고문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 맞아요. 또 그런 식으로 가면 이제 밥이 불리하긴 하네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제약을 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네. 네.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상 승부차기라고 봐야 돼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독립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라면 가나요? 아, 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결승 진출입니다. 네, 홀라면 승리. 예, 네, 단독 드리블이 안 되는 멘밥. 지금 음밥? 아, 아닙니다. 네. 밥이 떨어진 게 좀 뭔가 원통하네요. 그러니까 이건 기성식량. 스텐과 김. 올라운더인데 밥이. 근데 저희가 기준을 안 줬으면은 진짜 못 골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젠 볼만한 4강전입니다. 오픈 게임. 스텐 대 김. 자. A조 2위 스탱, 그리고 B조 1위 김입니다. 아, 차. 이 친구들은 또 기준도 못 나누네. 그렇죠. 아, 예. 단독 돌파 능력도 있고 골 결정력도 있어요. 베리에이션, 패싱 능력도 뛰어납니다. 진짜 올라운더네. 그렇죠. 스탱 어디다 얹어놔도 아, 예. 그렇죠. 기가 막힌 맛이고요. 라면에 얹어놔도 맛있겠다. 조리 여부에 따라서도 또 맛이 달라지는 굉장히 특성이 좋은 포지션별로 멀티플레이어를 할 수 있어요. 한창 스탱 튀김이 유명했었잖아요. 그렇죠, 유행했었잖아요. 예, 예. 진짜 맛있었는데. 하지만 몸값이 비싸다고 싶은 있어요. 이 정도 올라온다면 몸값이 비싸야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비조리로도 둘 다 먹을 수 있고. 예. 다 똑같네요. 검은 반도체냐? 검은 메모리 칩. 예. 검은 반도체 김이냐? 아니면 스탱이냐? 근데 김도 사실 유통기한에 의미가 잘 없지 않나요? 오래 안 먹어본 적이 없어서 잘 그쵸, 모르겠는데 예. 냉장고에 넣어두면 김도 어쨌든 네. 되게 오래 먹을 수 있고 스탱은 통조림이니까 당연하고 네. 아. 수입 대 수출 대결이다. 김은 수출이고 통조림 햄은 미군 부대 그러네요. 출신이죠? 맞아요. 예. 근데 또 미국에서 그렇게 잘 먹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그 우리한테만 파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미국에서는 그런 뭔가 좀 이제 정크푸드라는 인식이 좀 더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보다. 아, 김은 정크푸드 이미지는 아니죠? 아 그렇죠. 검은 반도체죠? 아주 효자 수출 품목이네요. 그렇죠. 채팅창에 스탱파. 걔네가 뭘 알아? 아 그건 맞습니다. 네네. 또 그러면 건강적인 측면으로 가야 되나? 국위 선양에서는 김이 압승이다. 그렇죠. 예. 스탱은 2차 대전 전투식량이다. 그리고 제가 또 김 씨예요. 그래가지고. 아, 김주현. 예, 또 혈연이 또 끌리네요. 점점 애국 배팅으로 가나요? 맞아, 스탱은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외국 거다, 맞지? 아, 그리고 수명으로 얘기하신 분 있어요. 스탱 오래 먹은 사람과 김 오래 먹은 사람 누가 더 오래 살까? 이건 가는 데 순서 없지 않나요? 그러게요. 그건 그냥 유전으로 나뉘지 않을까요? 저는 김에 한 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이건 어렵다. 그쵸? 취생이. 아. 하정우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라고 하시는데 김 먹죠? 예. 근데 이 김의 찬성 의견에 제 마음을 울리는 의견 하나 있습니다. 뭐요? 원래 반찬 부족해 보이면 김 하나 꺼내두는 게 국룰이잖아요. 어릴 때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아, 어머니 카드. 자극까지. 어머니 카드. 이거 엄마 나오는 건 난 못 참아. 햄 통조림의 찬성 의견을 보면은, 아령으로도 활용하는 것 같아요. 건강한데? 오래 살려고 어떻게든 운동을 할 수 있다. 이게 대용량 스탱이 몇 킬로짜리인가요? 한 5kg 이상 나가나요? 구웠을 때 맛은 스탱이 위일까요? 김이 위일까요? 아, 근데 아, 간장 다... 주나요? 김 구워서? 간장요? 네. 어, 그럼요. 아, 그럼 김이 압승하겠다. 아, 모르겠다. 아, 그냥.
재난 시에는 스탱 압승이다라고 하시면 있고. 그렇긴 하죠. 또 우리가 또 휴전 국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스탱 목침으로도 사용 가능하다고. 그죠. 김은 쓸모가 없죠? 아, 그렇죠. 운동으로도 안 되고, 배구 자면 다만 가지고, 그죠? 아, 진짜네요. 보관의 용이성은 스탱이 훨씬. 선물용은 어떨까요? 아! 선물용은 이제 명절 때 스탱이 많이 돌아다니긴 하는데. 맞아요. 김도 근데 명품 김 해가지고, 그쵸? 아, 김도, 그죠? 어렵네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정하실래요? 외국인들도 좋아하는 게 사실상 김이네요, 그죠? 그렇죠. 수출이니까. 어떻게 베텐 해외 진출하나요? 김 벽지를 쓸 수 있다라고 하시는. 이건 약간 역효과인데. 아, 무슨 말씀이세요? 검은 장작이다. 아, 웃기다. 가루내서 흑채로 쓸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네요, 그죠? 네. 아, 진짜 웃기다. 그러네요. 여러분, 김인가요? 쓰이네. 저는 김입니다. 김 결승 진출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B조의 어떻게 보면 재대결이네요. 라면 대 김. A조는 전멸했고요. B조의 결승입니다. 김 대 라면. 아, 또 이게 이렇게 됐네요. 일단 뭐 편의상 4강 진출에서는 1위를 김이 하고 2위를 라면이 하긴 했는데. 아. 자. 죽음의 조를 통과한 둘이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자, 김입니까? 라면입니까? 일단 김과 라면은 뭐 같이 먹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조합시키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맞아요. 김라면은 예. 잘 안 먹는 예. 것 같아요. 둘 사이에 밥이 있어야 조합이 되긴 하죠. 아, 그렇죠. 예. 맞아요. 물론 이제 김을 뭐 라면 위에 이렇게 띄워가지고 뭐 드신 분들도 있긴 한데 홀라면 대 김덕배라고 하신 분이에요. 김덕배는 그냥 더브라이너 아닌가요? 홀라면 대 김덕배. 예. 둘 다 수출액이 1조 원절이라고요? 오, 진짜예요? 라면 수출도 라면이 수출이 장난 아니죠 또. 아, K라면. 그렇구나. 예. 맨시티 내죠. 그러네요. 덕배 대 홀라면이네요. 김덕배 대 홀라면. 예. 수출 역군 더비. 예. 라면 쪽은 최근에 덴마크 리콜이 하나 있었죠. 아, 네. 물론 이제 플레인 아, 라면은 라면. 네, 플레인 아. 라면은 아니지만. 아. 아, 그러면 그거 빼면은 사실 수출은 김이 더 효자인 거네요. 플랜 라면 기준이라면. 아... 자취생이 사랑한 식량 월드컵. 아, 자취생. 라면은 물에 강하고 김은 물에 약하고, 그죠? 아, 그러네요. 사주로 가야 되나? 근데 그거 알죠. 김은 물에서 납니다. 아, 물 속에서 나왔지만 물에. 구운 뒤에는 물에 약하죠. 어, 그렇죠. 예. 어, 그러네. 무슨 상상이지? 자, 라면도 불면 약하다. 그죠? 타이밍이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오, 똑똑하시다. 골든 타이밍이 좀 짧아요. 맞아요. 먹을 수 있는. 어, 라면은 시간은. 그렇네요. 라면은 바로 끓여서 바로 먹어야 되고. 아, 근데 라면도 이 생라면 부숴 먹는 맛이 있잖아요. 그거 맛있겠다. 그 생라면 부셔 드실 때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려보세요. 그러면 또 잘 부셔지고 따뜻해져가지고 그리고 스프 찌어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좀 따뜻하게 해서. 그렇군요. 행군한 다음이면 라면 먹을 거냐 김 먹을 거냐. 아. 극한 상황이면 무조건 라면이죠. 아, 저는 공감은 못하지만 라면일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행군 조건으로. 우리 일상이잖아요. 그죠? 자취생입니다. 자취생 행군하나요? 근데 막 내가 자취하는데 혼자 살아. 근데 막 몸이 너무 아파. 외로워. 이랬는데 라면을 먹을 거야? 김을 먹을 거야? 하면 라면을 먹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리고 라면 먹고 갈래라는 또 희대의 문장이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라면 먹고 갈래. 라면은 연애를 가능하게 하죠. 그렇죠. 또 자취생한테는 중요하거든요. 김 먹고 갈래? 이거 통할까요? 어, 근데 생각보다 매력 있었는데. 어떻게 너 김 먹고 갈래? 되게 토속적이고 좋았어요. 김 썰어줄게. 조미김 아니면 비조리김 감성 바사삭이라고 하신 분. 아, 진짜 웃기다. 어, 김 먹고 갈래는 꺼지란 얘기죠? 빨리 가라. 얼굴에다가 뻑 할 것도 아니고. 김막하세.
아, 근데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희가 오늘 자취생이 사랑한 식량 월드컵 한다고 했을 때 라면을 되게 우승 후보로 보셨을 거예요. 근데 또 그 기대에 저버리고 싶다.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지 그쵸. 않아. 거품 키스 대신 김 키스가 저라고 하신 분 있고 김은 연구 없다 놀이 가능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위트를 뽐낼 수 있군요. 예. 아 입에서 입으로 김 옮기기 이런 거? 맥주랑 김으로 뭔가 꼬실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신 분 있고 김으로 카드 게임 가능. 아, 그만해. 아 참. 근데 그 라면은 시간이 지나면 뿌르는 게 좀 큰 약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자, 소신 발언 해주시죠. 김입니까? 라면입니까? 네.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라면을 선택하고 싶지 않아서 이리저리 굴려봤지만 결국 라면인 것 같습니다. 모든 그 뭐 매운 라면이나 뭐 비빔 라면이나 짜장 라면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플레인 라면이어도 네. 심지어 사발면이나 봉지라면 둘 중에 하나를 제외해도 라면이 이기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 네. 김을 지키고 싶었는데 아이, 라면은 진짜 큰일이다. 그렇죠. 자, 우승자 발표는 광고 듣고 와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라주연이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텐 자취생이 사랑한 식량 월드컵. 자, 결승에 라면과 김이 올라갔습니다. 자, 김주연 씨 1조터가 발표해 주시죠. 자취생이 사랑한 식량 월드컵 대망의 1위는 바로 라면입니다. 이제부터 라주연이라고 하라고 김파가 악플 달고 있어요 벌써부터. 아 미안합니다. 예, 그래요. 채팅 중에 라미란도 김 고른다라고 하신 분들 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면주연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렇군요. 이야 오늘 치열했네요 그죠? 네, 너무 힘들었어요. 즉석밥이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근데 결국 한국인은 진짜 라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어쨌든 여러분 라면 한 그릇 하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어차피 얼굴 부어도 큰 차이 없습니다. 자, 오늘 소개된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선물로 갈비 식사 이용권 보내드리고요. 토요일 먹방 월드컵 게시판에서 먹방 음식 관련 주제 추천을 받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참여해주세요.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번 달은? 네, 오늘도 오라버니와 저랑 비슷한 점이 많다. 또 한번 느끼고 갑니다. 그러니까요. 1조워터와 함께하는 월주워터예요. 진짜 너무 한 달에 한 번씩 오니까. 네. 자, 한 달 뒤에 더 맛있는 토크 나눠보고요. 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자, 다음 달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격전 오픈 토크였어. 나 데드가 제일 웃기다 오늘. 데드. 라면. 무슨 라면 제일 좋아하세요? 사발면은 육개장. 아니면 왕뚜껑. 2위가 왕뚜껑. 딱 1, 2위가 저기 골대녀 가면 있어. 맞네. 맞아. 육개장 있어. 맞아. MC 대기실에 딱 왕뚜껑이랑 육개장 이렇게 쌓여있어. 아 맞아요. 저희도. 아주 마음에 들어. 끓인 라면 봉지는? 봉지라면은 참깨라면인 것 같아. 요즘은. 참깨라면이 그 안에 계란이 있어가지고 이게 계란 싫어하는 사람들은 참깨라면을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참깨라면 맛있지. 봉지라면은 그리고 그 진라면. 어? 저도 매운맛. 매운맛. 진라면 매운맛 맛있죠. 진매랑 무파마 뭐 신라면 삼양라면 근본들이 다 사실 맛없는 라면이 있나요? 근데 그건 맞죠. 그럼 라면은 최하위 대결을 해야 재밌지. 최상위 대결하면 다 결국은 그 챔피언스 리그야 그냥.
뭐 레알이 우승하나 NCT가 우승하나 뭐 저희 바르셀로나 우승하나 어차피 거기서 거기 거기서 다 우승자 나오는 거고. 그럼 맞죠. 네, 최하위 월드컵을 해야 재밌을 거야. 그 요새 종류도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그렇지. 또 10시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요즘 가장 싫어하는 라면 컵누들. 많이 드세요 요새? 아 몇 개 사놨는데. 컵누들은 오빠 이거 한 번 먹으면 끝 아니에요? 아니 한 젓가락 먹었더니 없어. 근데 컵누들 별로. 겁나 짜증나. 겉면도 맛없던데. 아니 컵누들은 일단 그 양이라도 좀 많이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육개장 컵누들 이런 것도 나왔는데 국물은 육개장이야. 어. 근데 오뚜기에서 나왔어. 컵누들 큰 거 있어? 좀 이미 용어부터가 짜증나. 컵누들? 근데 센세이션 하긴 했어. 어느 나라에서 나온 거야 컵누들은? 아, 컵누들도 큰 게 있네. 왜 내 거 거꾸로 달아다니? 뒤집어 놨어. 돌릴 수 있어. 아 그래? 아저씨 내가, 아저씨. 내가 대가리가 돌아가 있어. 수고하셨습니다. 어? 자이언츠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로가 곧 다가옵니다. 어제 경기는 좀 골이 더 났어야 되는데 아쉽죠, 그죠? 오히려 태국 싱가포르전이 재밌던데. 태국 그 13번 마지막에 하나를 못 넣어가지고 오픈 찬스를 그것만 넣었으면.
유로 2024는 제가 중계하는 경기 몇 개 알려드리면 일단 금요일 밤, 그러니까 우리 토요일 새벽에 독일 대 스코틀랜드 개막전 일단 하고요. 그 다음 날이 좀 빡센데 울산에 갔다 와야 돼서 울산에 가서 중계하고 돌아와서 아니구나. 그리고 일요일 새벽 1시에 스페인 대 크로아티아. 네. 스페인 대 크로아티아를 하고 울산에 가서 중계를 하고 돌아와서 새벽에 또 세르비아 대 잉글랜드. B조가 완전 죽음의 조죠. 스페인,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알바니아가 돌풍을 일으킬까요? 아싸니 파이팅. 비조 진짜 재밌겠다. 알바 아니다. 저 아싸니가 광주에서 그죠? 예. 비싸게 팔리는 게 좋죠. 여기서 잘해가지고. 유로가 이번에 그 꿀잼, 뭐 유로는 원래 다 조별리그부터 꿀잼이지만 이유가 이제 피파 랭킹으로 끊어가지고 포트 배정을 한 게 아니라 유로 예선 순위로, 유로 예선 성적으로 끊었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막 4포트에 있어. 예. 그러니까 유로 예선은 예선 대회가 각 조가 엄청 많잖아요. 그 조에서 이제 1위들한테 프리미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위들 프리미엄이 있고 1위들 중에서도 그 뭐 승점 순위 이런 걸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뭐 이제 1포트에 있는 국가들은 거의 이해가 됩니다. 포르투갈이 1순위고 독일은 개최국이라 A1이고 포르투갈이 전체 순위에서는 1위 뭐 그런 식으로 뭐 잉글랜드, 벨기에 뭐 되는데 일단 4포트에 막 이탈리아랑 세르비아 있고 세르비아는 뭐 3포트 정도는 돼야 맞지 않나 생각인데. 안녕하세요. 어서 와. 안녕. 파였어요? 아 진짜로? 어우 대활약이야. 안녕하세요. 런닝맨 또 나갔어? 아니야? 어떻게 아셨어요? 아 예고에 나왔어. 예고에. 아 진짜요? 예고가 나왔어요? 뭐지? 다음 주에 또 나온다. 이번 주에 나와요. 이번 주에 나오는 거는 뭐 당연히 알지. 런닝맨 이번 주에 나와요. 고정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고정. 런닝맨 재밌게 또 봐주세요. 아 1차도 언니야 이거 하고 왔구나. 살 좀 쪘죠? 뭐 준비하던 거 끝나고 바로 먹었나 보네. 오늘도 먹고 다시 빼야지. 눈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저 리옷에 봤어요. 공감해요, 공감해요. 뭘 공감해? 저는 반찬을 저도 많이 먹는 편이에요. 내가 그렇게 많이 먹은 걸로 나왔나? 먹은 거 얘기를. 반찬은 많이 먹어. 건강식을 먹은 건데 반찬. 그쵸, 그거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근데 공감해요. 그거는 건강식이에요. 콩나물 이런 거 건강식이잖아요. 우리 엄마 전화해가지고 좀 충격 받았어. 왜요? 방송이니까 그렇게 먹은 거지?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별로 안 드셨잖아요. 컨셉으로 그렇게 먹은 거지? 그래가지고. 무슨 말이지? 내가 그렇게 많이 먹었네. 아니 우리 엄마랑 같이 갔는데 엄마가 이렇게 뜨는 거 보고 아이고 우리 여섯 식구가 먹는 반찬을 먹는다고. 여섯 식구가 먹는. 아 근데 반찬을 많이 드시긴 한데 그거 다 그 뭐 시금치 이런 거 아니었어요? 콩나물? 그치. 그거는 살 안 찌잖아요. 그치. 네. 그거는 먹어서 좋은 거예요. 그치. 네. 저도 근데 그거는 공감했어요. 내가 먹는 게 뭐가 이상했어. 그래서 그건 다이어트 식단인 것 같긴 해요. 나도 사실 흐린 눈으로 봐가지고 반복 재생했나? 계속 먹는 걸로 나왔나?
메추리알 왜 빼냐고? 아 메추리알. 아 메추리알도 좀... 그냥 다 그거잖아요. 단백질. 뭐 그렇게 따지면 다 채소고 단백질이긴 한데. 그치 그치. 뭐가 문제지? 고기도 단백질이지. 맞아요. 코끼리도 몇 톤이죠. 근데 제로 쿠키는 괜찮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당이 근데 제로 쿠키가 그래도 칼로리는 있어요. 네. 있나? 칼로리가 0이 아니라 그냥 그 당이 제로라는 거예요. 하긴 뭔가를 먹는데 0은 아니겠지, 그지? 네. 왜? 오빤 16개 먹었다고 하니까. 아, 제로 코끼리라 했나 봐 내가. 제로 코끼리라 하지 않았나? 제로 코끼리는 제로가 아니래. 맞아. 당이 당이 제로면 살이 안 쪄? 살이 근데 칼로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은 찌죠. 많이 먹으면. 대체당이 혈당을 높인다? 어, 그래? 그럼 제로 코끼리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난 제로 코끼 좋아하긴 한데. 제로 코끼 먹는구나. 네. 오레오 혈당 올라가는데. 오레오도 제로가 있어? 네. 와, 그 제로 오레오는 너무 사기 같다. 너무 맛있고요. 또 그 아이스크림, 제로 아이스크림 있거든요. 그 티코처럼 생긴 거. 그것도 너무 맛있고요. 라라스윗도. 라라스윗은 제로는 아니잖아. 제로 칼로리가 아니야. 낮은 거예요. 칼로리가 낮은 거. 칼로리... 근데 라라스윗 너무 맛있어. 57분이라서 슬슬 이동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 맥주도 제로 있어. 아 그래요? 제로 쿠키랑 근데 맥주는 제로면은 제로 맥주랑 알코올이 없는 거 아니야? 알코올이 없어요? 제로 콜라랑 알코올 없는 것도 있어. 아 그럼 왜 맥주를 왜 먹어? 어? 알코올이 없으면 맥주를 왜 다 제로야? 제로만 먹는데 왜 찌지? 제로는 그 화이트 제로가 제일 맛있더라. 기본적으로 맛없어. 그러니까 제로 맥주는 다 맛이 없어 사실. 근데 그나마 화이트가 난 것 같고 제로 하이... 소주도 있으니까. 그치. 제로 하이네켄 진짜 맛없어.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생방으로 넘어오세요. 생방에서 봐요. 끝냈습니다. 제로 워터. 제로 워터. 제로 워터.